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오래 산 코트들 하울을 찍어볼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코트 하울 해주면 뭐하냐, 도움이 1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한겨울에도 코트를 즐겨 입는 얼죽코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안에 뭐 폴라티나 이런 보온레이 입고 좀 껴입은 상태로 코트를 입는 편이거든요. 안에가 조금 후질근하더라도 예쁜 코트만 하나 딱 걸쳐주면은 좀 때깔이 달라 보이고 좀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트를 즐겨 입곤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코트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랑 여러 가지 색감으로 구입을 해서 한번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다 본 후에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 인니샤 제품이고요.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얇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좀 무리고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탁탁 걸치고 나가주기 좋아가지고 무엇보다 색감이 코트에서 흔치 않은 이 청록색,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었거든요. 디자인도 조금 특이한데 보시면 이렇게 뒤에 후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후드처럼 뭐 뒤집어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카라랑 연결되어 있는 후드여가지고 그냥 좀 날개같이 디자인? 그런 식으로 입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추를 잠가도 상관은 없지만 잠그면 핏이 조금 안 살아서 저는 열고 이렇게 입고 다녔고 이렇게 좀 벙벙한 망토핏? 그런 느낌으로 입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상반신만 봤을 때 되게 귀엽고 깜찍해요. 보시면 이 카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깜찍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지만 색감이 무게감 있는 청록색이어서 너무 발랄해 보이는 그런 걸 좀 잡아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귀엽죠?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제가 하울에서 구입을 했다고 이미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CC 콜렉트 제품이고 2월 상품이어서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이 뭐 코트 추천 영상이 아니라 하울 영상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손이 잘 안 가요.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제가 CC 콜렉트 코트가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엄청 많이 구입을 했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 엄청 잘 애용하며 입고 있는데 이 코트는 조금 실패했어요. 왜냐면 일단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이게 되게 따뜻한 코트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무게는 신경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그냥 디자인이 저랑 안 어울려요. 약간 너무 틀에 딱 잡혀있는 느낌? 각진 느낌? 보시면 여기 어깨 부분도 각이 딱 져 있잖아요.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근데 저는 어깨가 좁지만 이렇게 패드 들어가 있어서 각 잡히면 또 굉장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땐 예쁘죠? 예쁘긴 예쁜데 그냥 제 취향이랑 좀 안 맞는 느낌? 저는 이게 좀 요 틀 잡히고 각 잡힌 느낌이 사라지면 제가 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은데 너무 각 잡혔고 차라리 이 상태에서 길이가 좀 짧았으면 더 잘 입었을 것 같은데 보시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완전 롱이에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편하게 딱딱 입을 수 있기보다는 이 안에 입는 옷까지 좀 신경을 써서 맞춰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귀차니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 제품이 정말 별로다 이건 아니에요. 손이 잘 안 가는 거지 뭐 입을 때는 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슬로우엔드 아시죠? 엄청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슬로우엔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제가 올가을에 슬로우엔드 자켓을 사서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코트가 어떨지 궁금해서 구입을 해보기도 했고 또 제가 이런 하프 기장의 코트를 올해 많이 안 사가지고 하프 기장도 좀 갖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구입을 했고요. 저는 보통 코트를 구입을 할 때 좀 울 함유량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 말고 뭐 온라인 자체 제작이나 보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울 함유량을 80% 이상인 제품들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얘는 울 함유량이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트인데도 가격이 10만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즘에는 온라인 제품들도 울 조금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다 20만원 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10만원이 안 됐었고 보온성이 뛰어나고 이런 게 보다는 그냥 얘도 가볍게 입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고 벙벙한 핏의 품 큰 코트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키 작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키 작은 분들이 이런 넉넉한 핏을 입으면 진짜 그냥 포대기 자루에 이렇게 막 쌓여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선호하지 않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 코트들은 안에 좀 두껍게 껴입고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품 넉넉한 걸 대체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무튼 얘도 그래서 좀 넉넉한 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짧죠? 제가 키가 158인데 허벅지랑 무릎의 반 정도 오는 길이에요. 보시면 저처럼 소매를 안쪽에다가 단추를 잠가서 조금 이렇게 조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넓게 잠가서 그냥 일자 핏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른 느낌 보이시죠? 근데 사실 저는 얘 처음에 받아봤을 때 반품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팔이 짧아 보입니다. 팔이 너무 짧아 보여요. 그리고 저는 코트 고를 때 이 아몰, 이 소매통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좁아버리면 안에 두꺼운 걸 못 입어요. 근데 또 여기가 이렇게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팔을 벌릴 때 코트가 딸려 올라오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깨선이 아래에 있어서 팔이 굉장히 짧아 보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반품을 해볼까 했는데 그냥 가격 대비 또 막상 잘 입어지더라고요. 입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어가지고 잘 입고 다닙니다. 결론. 다음 또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CC 콜렉트 코트고요. 이것도 2월 상품으로 구입을 해서 되게 싸게 구입을 했고 주구장창 정말 잘 입고 다녔어요. 한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얇기 때문에 초겨울이랑 늦가을에 입었던 제품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딱 이런 컬러의 코트가 갖고 싶어서 구입을 했던 건데 진짜 아무 옷에나 막 걸쳐도 찰떡같이 어울리고 그냥 집 앞에 딱 나갈 때 입어도 너무너무 편하게 입었던 제품이에요. 따로 단추 없이 이렇게 이렇게 여미고 가는 제품이고 길이는 이 정도. 롱코트긴 한데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좋은 길이에요. 얘는 그냥 두말할 거 없이 그냥 디자인이랑 색깔 자체가 진짜 막 입기도 좋고 격식 차려 입기에도 좋고 그냥 아무나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진짜 구입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그렇게 저렴한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풀에는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 요새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니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 핸드메이드 제품이고 컬러가 약간 겨자색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 자체도 제가 워낙 노란색이 잘 맞다 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컬러여서 좋아하는 게 일단 있고요. 보시면 요 카라 부분이 조금 크면서 뾰족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걸 레글런이라고 하죠. 어깨 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절개선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도 뭔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입어도 귀엽고 무엇보다 얘가 제일 예쁜 건 이렇게 단추를 다 잠갔을 때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좀 날다람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까지 이렇게 잠가주면 이렇게 뭔가 원피스처럼 풍성하게 떨어지거든요. A라인으로 좀 플레어 스커트 같은 느낌? 귀엽죠? 요새 정말 자주 입는 제품. 그리고 보통 이렇게 허리끈이 들어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형태잖아요. 아니면은 진짜 벨트 형식으로 돼 있거나 근데 얘는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의 디자인이 들어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품도 넉넉하기 때문에 안에 막 껴입고 따뜻하게 다닐 수도 있고 안에 어떤 걸 입어도 이 옷을 입으면 그냥 이 코트 자체가 원피스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대신 이렇게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행 타는 디자인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뽕뽑게 입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코트들 브로타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파란색 코트가 갖고 싶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더블 코트고요. 이런 식으로 입는 코트예요.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나폴레옹 카라라고 하잖아요. 좀 멋스럽고 각 잡혀 보이는 그런 카라. 대신 어깨까지 각 잡혀 있진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나왔고 무엇보다 이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얘네가 온라인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거지? 이러면서 주문을 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산 코트들 중에 질이 제일 좋았어요. 핏도 딱 너무 예쁘게 나왔고 제가 코트 살 때 고려하는 그런 것들 뭐 혼용률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이런 암홀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게 단추거든요. 코트뿐 아니라 저는 옷을 볼 때 단추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보시면 얘는 튼튼하고 딱 저렴해 보이지 않는 단추가 달려있죠?
근데 옷들 보면은 막 정말 다 예쁘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반추가 막 산티나고 빈티나 진짜 단추가 사족단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 옷의 퀄리티를 낮춰버리는 제품들이 있는데 얘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딱 잘 만든 코트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원래 좀 한우물 파고 팬데 또 패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트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동일한 코트를 블랙을 또 샀습니다. 아예 동일한 디자인인데 컬러만 달라요. 근데 얘는 블랙인데 안에 약간 흰색 뭐가 같이 섞여 있어서 좀 멋스러운 블랙? 그런 컬러고 네,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입고 다니는 코트입니다. 일단 얘네는 핸드메이드도 아니고 좀 도톰하고 그래가지고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코트예요. 그리고 또 저 검은색 주문하면서 요 코트까지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세 개를 구입을 했어요. 뭔가 유행 타는 디자인들이나 기본템이 아닌 것들은 어차피 한 철만 입는다 생각하고 조금 저렴한 제품을 구입을 해도 되는데 이런 기본 코트들 있잖아요. 뭐 블랙 코트, 기본적으로 딱 떨어지는 핏의 코트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퀄리티를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퀄리티가 좋길래 바로 이 흰색 코트랑 같이 구입을 했는데 날씨 좀 추워지기 시작한 후부터 이 코트를 가장 많이 입고 있어요. 올해 가장 많이 입은 코트. 굉장히 긴 롱코트고요. 사실 이 브랜드는 조금 모델 언니들이 키가 크시더라고요. 다 170이 넘는데 또 한번 감히 150대인 제가 구입을 해봤다가 너무 길어서 이 소매 부분이랑 전체적인 기장을 줄였어요. 보시면 잠그면 이렇게 단추가 숨어버리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리고 되게 귀엽죠? 되게 예쁘죠? 엄청 고급스럽고 나 이 코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이죠? 예. 얘는 온라인 브랜드 제품이고 핸드메이드 제품이에요. 얘는 보시면 이 부분이 좀 트렌치 코트 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얘가 혼용률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만졌을 때 좀 좋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좀 부직포 같이 빳빳한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확실히 코트는 좀 돈을 들일수록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얘도 이렇게 조였을 때 팡 하고 퍼지는 플레어 라인 그런 느낌이고 얘 뭐지? 아이씨 그새 뭐 묻었나 봐. 이거 뭐야 너무 신경 쓰인다. 뭐 좀 부직포 같은 느낌이야. 입고 있는 저만 신경이 쓰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부직포 같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올해 산 코트들 하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샀죠?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재미없으셨더라도 구독해주고 가세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도 여기 네,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